네, 이번 시간은 B 마이너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자기 왼손에 B7 코드를 한번 잡아서 정확하게 소리를 내실 수 있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B7 코드는 엄지 맞고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으로 여섯 줄을 체크해서 6번 줄이 잘 뮤트 되어 있는지. 지금 이제 오른쪽에 악보 코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코드표에 지금 6번 줄에 뭐가 있죠? X 표시가 있기 때문에 아, 6번 줄을 반드시 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요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기타의 하이 코드라고 불리는 코드 중에 하나인 B마이너 코드를 연습을 할 건데, B마이너 코드는 사실 초보자가 처음 접했을 때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코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씩 같이 따라해보면 돼요. 첫 번째는 우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B마이너 코드의 완전체, 진짜 B마이너 코드예요. 6번 줄은 소리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네,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는 게 B마이너 코드인데, 이게 처음에 한 번에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죠. 왼손에 엄지손가락 따봉 하신 다음에 기타의 하나, 두 번째 프렛 여기 위치 있죠. 여기다가 엄지를 쭉 내릴게요. 어디까지 내리냐면 기타 위와 아래가 있다면 가운데쯤까지, 여기까지 엄지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따봉 만든 상태에서 첫 번째 손가락을 먼저 여섯 줄을 꼬집어 보세요. 여섯 줄. 6, 5, 4, 3, 2, 여섯 줄. 그 다음에 꼬집은 상태로 오른손을 쳐보는 거예요. 여섯 줄이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혹은 이렇게 되는지. 대부분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고요, 기타를 처음 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여섯 줄의 소리를 우선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악보에 보시는 대로 두 번째 손가락을 추가해서 소리가 잘 살아있는지. 첫 번째 손가락만 했을 때는 소리가 잘 났는데 만약에 두 번째를 넣는데 이게 바뀌면 첫 번째 손가락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꽉 눌러주고 두 번째 추가해서 체크해보고, 이제 세 번째 손가락 위치 체크하고 추가하고,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체크해가지고 B마이너를 만든 다음에 자세히 악보를 보시면 B마이너도 지금 뭐가 있어요? 6번 줄에 뮤트하세요 라고 써있죠? 그럼 엄지를 올리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1번 손가락이 사실 5번 줄까지만 잡고요. 악보를 보시면, 네, 코드표를 보시면 5번 줄까지 잡죠? 이렇게 잡은 상태로 밑에서 위로 6번 줄을 살짝 걸어서 6번을 건드려도 떨리는 게 아니라 뮤트가 되게끔. 그래서 6번은 죽고 이렇게 B마이너 소리 5줄만 정확하게 나면 되겠습니다. 손목을 생각보다 많이 꺾어주셔야 돼요. 꺾어서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엄지를 쭉 내리고 여섯 줄을 잡으려다 보면 결국에 손이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 내리고, 핵심은 엄지 내리고 손목 꺾어서 이제 이렇게 잡는 게 B마이너의 6번 줍고 다섯 줄 소리 나는 게 B마이너의 진짜 코드인데, 이제 B마이너 코드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쉽게 잡는 법, 뭐냐면 B마이너 코드를 조금 생략해서 잡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B마이너 1이에요. B마이너 쉽게 잡기 1. 자, 엄지손가락은 일단 6번 줄을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악보 보이는 대로 1, 2, 3, 세 줄만 잡고, 오른손은 반드시 세 줄만 사실 치셔야 돼요. 네 줄도 괜찮긴 한데 네 줄은 약간 조금 애매한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줄만. 그 대신 약간 업스트로크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다운을 연주할 때도 세
세 줄만 연주가 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세 줄 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엄지가 6번을 뮤트했죠. 요 3번 손가락은 3번 줄을 잡았지만 사실 4번 줄도 살짝 걸어서 뮤트를 해줘서 5번 줄이 터치가 안 되게끔 요 밑에 세 줄이 소리가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4번 줄도 약간 죽고 이렇게. 일단 B마이너를 첫 번째로 쉽게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3번 손가락이 하나 더 위로 올라가고 그 자리를 새끼가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줄을 누가 뮤트 해줘요? 5번 줄을 엄지는 6번 막아주고 5번 줄은 이 3번 손가락이 4번 줄을 잡았지만 5번에 살짝 걸려서 쳐도 6번 죽고 5번도 죽고 4, 3, 2, 1 소리만 이렇게 나게 하는 게 두 번째 B마이너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B마이너 코드. 아까 전에도 해본 건데요. 그냥 6줄을 다 잡아버리는 거. 6줄을 다 잡고 밑에 손가락 추가해서 6번 줄까지 소리를 내는 B마이너. 사실 이거는 완벽한 B마이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음악적 이론상 B마이너 슬러시 F샵이라는 코드의 이름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다 눌러서 쓰는 거는 좋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꾸준히 1번부터 2번, 3번 연습하셔서 진짜 B마이너로 돌아오셔야 돼요. 정리를 해보면 1번 손가락이 몇 줄만? 5줄만 잡고 6번은 1번 손가락이 6번을 살짝 걸어서 6번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코드표처럼 잡아가지고 B마이너를 만들어서 B마이너 연주를 신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